지식이 쑥쑥 상식이 톡톡 터지는 경제 통계 바로 보기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청년 일자리 문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지난 시간에 2018년 3월 기준 실업률이 4.5%. 네, 17년 만에 가장 높은 네, 높다 이런 이야기를 나눴었는데요. 이어서 청년 실업, 청년 일자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업준비생, 즉 비경제활동 인구 가운데 취업준비로 분류되는 인구가 69만 6천 명이라고 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대학생들 중에서 휴학해서 졸업을 연기하거나 취업준비를 취업 준비하는 이런 숫자도 빠져 있기 때문에 청년들이 체감하는 구직난은 훨씬 더 심각하다 할 수 있겠는데요. 대학 졸업생의 5명 중에 1명은 실업자, 백수가 된다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이병태 교수님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혹시 교수님, 그 취준생, 공시생 이런 단어 혹시 들어보셨죠? 아, 그럼요. 네, 그러면 좀 더 심도 깊은 퀴즈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스트랄로 스페쿠스, 호모 인턴스, 부장 인턴, 화석 선배 이런 단어 혹시 들어보셨나요? 예, 뭐 들어봤습니다. 네, 오스트랄로 스페쿠스 무슨 의미인지 혹시 아시나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네, 오스트랄로 스페쿠스는 과거 경기가 좋을 때 소위 말하는 3종 세트, 토익, 학점, 학벌 이걸로만 취업했던 세대를 말한다고 합니다. 네. 요즘에는 이 3종 세트 외에도 자격증, 어학연수, 인턴, 봉사, 공모전, 성형까지 9개 9종 세트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3종 세트만 필요했던 그 세대를 오스트랄로 스페쿠스라고 하고요. 요즘 취준생들이 인기가 많은 네. 것들은 호모 인턴스라는 단어예요. 호모 인턴스는 스펙을 많이 쌓고도 채용이 안 돼서 계속 인턴만 반복하는 청년들이라고 합니다. 네. 그럼 교수님 혹시 부장 인턴은 추측이 가능하실 것 같은데. 네. 계속 뭐 인턴으로만 하고 있는 건가요? 네. 네. 인턴을 많이 해서 웬만한 기업체 부장님보다 실력이 많은 인턴. 네. 네. 화석 선배는요? 좀 어렵죠. 네. 네. 화석 선배는 취업을 위해서 계속해서 졸업을 미룬 네. 학생. 그래서 화석이 된 네, 그런 화석 선배라고 합니다. 아마 이제 취업이 하도 어렵다 보니까 뭐 그렇죠. 웃지 못할 이런 단어들이 생겨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제가 과거에 학교를 다니면서 좀 오래되긴 했지만 네. 선배 세대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80년대, 90년대 학번들은 졸업을 하면 그 기업체에서 줄을 서서 이렇게 학생들을 데려갔다고 그렇게 들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렇게 제가 졸업할 때도 물론 있었지만 청년 일자리 문제가 해마다 심각해지고 있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과거에는 취업난이 없었나요? 취업난이 있었죠. 근데 대학을 사실은 아주 극소수만 갔거든요. 그러니까 요새 대졸자들이 기대하는 전문직, 관리직 이런 거에 비하면 대졸 졸업생이 극도로 적었습니다. 제가 이제 베이비붐의 마지막 세대인데요. 저희 세대는 대학 진학률이 한 19% 정도 됐어요. 그런데 거기다 또 어떤 게 있었냐면 여성들은 결혼하면 다 사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실제는 10% 미만의 대졸자들이 노동시장에서 경쟁을 한 거예요. 그중에 또 시집가는 여자들 빼고. 빼고 나니까 그러니까 여성이 거의 경제 참여를 안 했으니까요. 그리고 대학 4년이 됐는데 애인이 없으면 되게 불안해했거든요. 그러니까 대학 졸업하는 순간에 결혼하는 게 대세고. 그러니까 20대 초반에 이미 전업주부로 많이들 갔어요. 제 집사람도 그 대학을 졸업하고 선생님을 했는데 선생님 2년 만에 저랑 결혼을 했거든요. 네. 예. 이게 그때는 그게 이르지 않은 결혼이었어요. 그러니까 대학 졸업하고 2년. 네. 그래서 대학 4학년 때 뭐 애인이 없거나 남자친구가 없으면 상당히 불안해하고 부모들이 부르는 40대 넘은 노처녀 노총각계였어요. 그런데 네. 회사에서는 그 결혼을 하면 사표를 받는 게 통상적인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육아 이런 것 때문에 회사 일은 못 견딘다. 그리고 또 사실은 경제개발 초기에 우리나라가 어떤 지식이나 전문성이 없으니까
길게 일하는 노동력을 가지고 수출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막 밤새워 일하고 해외 막 뛰어가고 뭐 머무르떼하고 이런 일이 많았죠. 그러니까 특히 이제 육아나 출산에 있는 여성들이 불리하다고 생각했던 제조업, 질라진 제조업 중심의 경제에서는 그게 통했던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저는 과거가 좋다라고 하는 거는 그 수요 공급 면의 변화를 우리가 간과한 이야기가 좀 있다. 아, 그래서 워낙 소수만이 대학을 다녔다라고 하는 거를 생각할 수가 있고요. 그게 90년대 한 90 IMF 직전만 해도 우리나라의 고졸 그때는 고등학교도 많이 안 갔거든요. 예. 아, 네. 예. 제 초등학교 동기 중에는 초졸 여자 동기들이 많아요. 중학교도 못 가고 중학교 안 갔으니까 당연히 고등학교도 안 나왔죠. 그리고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갈 때도 연합고사 봐가지고 또 떨어지고 그러니까 네. 떨어뜨리고 지금 중국처럼 그렇거든요. 중국이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갈 때 반을 떨어뜨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중졸로 한 세대의 반이 사회 진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대학 갈 때 또 우리가 대학에 본고사 보기 전에 예비고사라고 그래가지고 그 또 대학 응시자를 한 두 배수만 뽑고 나머지는 다 탈락시켰거든요. 그래서 대학 정원은 적고 그랬던 변화가 IMF 직전에 고졸자의 한 38% 뭐 35% 이 수준이었다가 2005년에 그게 82%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거의 모든 한 세대가 전부 대학을 가고 이 와중에 우리나라의 대졸자가 바라는 대기업의 고용은 계속 줄어들고 또 여성의 경제 참여는 계속 늘고 여성의 경제 참여 늘어나는 건 아주 바람직한 거죠. 근데 이제 남성들 입장에서 보면 전에 없던 경쟁이 딱 생긴 거죠. 경쟁이 늘어나는 거니까. 예. 그래서 이 우리 경제 구조의 일자리 공급 능력이 크게 늘어나지 못한 거에 비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원하는 수요는 급격히 늘어났다고 보게 되는 거고 그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경제 개발에 성공했으니까 여성들도 그러고 자녀들을 뭐 남녀 차별 없이 교육을 다 시켰고 그들이 또 경제 활동을 해야만 되는 그러니까 옛날에 왜 집으로 전업집으로 갔냐면 옛날에는 전 세계가 다 선진 경제가 이 개발 도상국들이 아직 뛰어들기 전에는 한 사람의 가구주의 소득으로 가구 경제 활동이 가능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미국도 80년대 중반서부터 다 그 부부가 같이 일하고 그것도 부족하면 자녀들도 아르바이트를 하는 그래서 이 더블 인컴이 일상화된 세계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변화가 다 겹치니까 이제 청년 취업이 어려워진 거죠. 예, 그리고 사실은 군대가 줄은 것도 우리나라에서는 또 특이한 군대 복무 기간이 줄은 줄었죠, 것도 네. 그러니까 3년 하다가 2년 미만으로 줄었잖아요. 그것도 사실은 그 고용 시장에 또 그 경쟁이 늘어나는 원인이 되죠. 그러니까 그래서 고급 노동력들은 시장에 계속 나오고 있고. 그럼 거기에 맞춰서 일자리가 늘어나야 되죠. 이런 일자리는 그렇게 늘어나기가 쉽지 않죠. 네. 그래서 다른 어떤 나라도 한 세대의 50% 이상을 대학을 보내는 나라가 없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걸 80%까지 높여놨고요. 그러면서 경제가 공급할 수 있는 좋은 양질의 일자리 좋다는 건 표현하지만 하여튼 대졸자들이 기대하는 일자리는 그렇게 늘어날 수가 없거든요. 단 10년 만에 2093년에 38%인 거를 2005년에 82%로 올렸으니까 한 10년 사이에 대졸자를 받아들일 일자리를 그러니까 근데 80년 90년대만 해도 여성들이 경제 참여가 훨씬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대졸자를 두 배 이상 늘린 거고 거기다 여성의 경제 참여가 늘었고 군대 복무 시간이 줄어들었으니까 실제 경쟁력은 경쟁률은 훨씬 높아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까 같은 현상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그 교육의 인기 영합 정책, 대학 정원을 무제한 늘려놓고
하는 그거에 사실은 그 실패이기도 합니다. 교육 실패가 취업 문제로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도 우리나라가 그 잘한 건 아니지만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갈 때 일부가 이미 학력을 포기하고 고등학교 가서 진학을 포기하고 다른 길들을 찾았었는데 근데 사실은 지금 지내놓고 보니까 그때 힘든 일이라고 생각했던 무슨 자동차 회사에 노동자로 들어가고 뭐 하고 했던 분들이 대기업만 들어갔으면 지금 보니까 대졸자보다 훨씬 좋은 대접을 그렇죠, 받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선택이 결코 나쁘지 않은 선택인데 우리는 대학을 나와야 꼭 무슨 사람이 온전히 된 것처럼 만들어 놓은 사회를 만들면서 지나친 학력 인프레를 단기간에 했다라고 하는 것들이 큰 압력으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네. 또 통계를 보면 그 취업준비생의 25%가 공시생입니다. 네, 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인원이 네, 뭐 정확하게 집계는 안 되겠지만 대충 추정을 해보면 44만 명 정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마 이 청년들이 취업이 안 되니까 공무원 시험으로 이렇게 돌파구를 찾은 걸까요? 두 가지죠. 하나는 민간 기업은 시험뿐만 아니라 뭐 인터뷰 이런 적성 이런 걸 많이 뽑는데 사실은 공무원은 시험만 잘 보면 되잖아요. 근데 시험을 잘 본다는 거 사실은 그분이 그 사람이 공무원으로 성실히 능력 있게 잘한다는 거하고 별 상관관계 없지만 그 사람을 뽑는 기준 자체가 이렇게 단순화돼 있으니까 일정 기간 고생을 해서 시험만 잘 보면 된다. 이게 이제 더 누구나 꿈을 꾸게 만드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 경제에 대한 불안이 높아지면 공공 부분은 법률로 신분이 보장되니까요. 한 번 들어가면 본인이 범죄적인 행위를 하기 전에는 해고가 불가능하고 뭐 그런 데다가 처우가 워낙 좋으니까요. 그래서 선호가 몰리는 이 두 가지가 겹쳐서 그런 것 같죠. 네. 예. 아마 정부가 공공부문 일자리를 81만 개로 늘리겠다. 최근에 이제 그렇죠? 네. 그 사실 늘려왔고요. 네. 지난해 올해 늘려왔고 그걸 더 늘리겠다는 공약 자체도 일로 이제 많이 쏠리게 하면서 또 민간 부분의 고용 불안은 가중화됐으니까 그게 일로 점점 많이 쏠리고 있겠죠. 네. 2018년 4월 9급 국가직 공무원 4,953명을 선발을 했는데 응시자가 무려 20만 2,978명, 즉 경쟁률이 41대 1이었어요. 한 명은 합격하고 40명은 다시 공시생으로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죠. 저희 집 앞에도 출근길에 제가 보면 구립도서관이 있는데 9시 도서관이 문 열기도 전에 많은 청년들이 도로까지 줄을 서 있어요. 좋은 자리 맞추기 위해서. 근데 이런 게 청년들이 한참 돈 벌고 경험을 쌓고 이런 일을 해야 될 그 시기에 도서관에서 시간을 보낸다는 게 굉장히 개인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비효율적이지 않나 싶은데요. 그 공부가 우리나라의 공공 부분의 생산성을 높이는 공부냐 이게 이제 생산성이나 뭐 성과하고 별 상관이 없는 이번에도 뭐 서울시 무슨 공무원 시험에서 무슨 책 세 권의 역사적인 서적 몇 권의 순서가 뭐 어떻게 되냐 그런 시험을 냈는데 그 세 권의 발행 연도 차이가 뭐 몇 년도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시험 문제를 내가지고. 그 도대체 이게 분별력이 있는 그 역사책 어떤 책이 몇 년도에 간단됐다는 걸 외운다는 게 서울시 공무원으로 성과 잘하는 거하고 뭔 상관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 시험을 잘 봐서 뽑는 게 공정한 마치 채용인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외우는 거를 많이 만들어 놓으면 성실한 학생이 붙을 확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자꾸 꿈을 갖고 몰려들겠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인적 자원에 사실은 공무원으로 고급 인력이 너무 많이 몰리는 거는 인적 자원 배분에 그렇게 좋은 게 아니죠. 왜냐하면 부를 창출하는 쪽에 고급 인력이 많이 모여야지. 네,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근데 공무원은 그런 게 뭘 부를 만든다기보다는 남이 만드는 부위에 간섭하고 통제하고 모니터링하고 뭐 이런 일이잖아요. 그래서 거기가 원천적으로 부를 생성하는 쪽이 아니기 때문에 그 아까
뭐 다른 그 톡에서 제가 그 유니콘 기업 이야기를 쓰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그 이 뭐 위웍을 만든 사람들도 이스라엘 그 출신의 천재들이고요. 스트라이프 이런 거 만든 그 창업가들을 보면 거기도 이스라엘 출신의 형제인데 뭐 9살에 코딩 공부를 스스로 해서 네. 프로그램을 끝내고 뭐 이런 천재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빌 게이츠뿐만 아니라 스티브 잡스뿐만 아니라 그런 그다음에 우리 요새 알파고 만들어가지고 이세돌 선수를 이긴 그 딥마인드 테크놀로지를 만들었던 하사비스라고 하는 친구도 뭐 열몇 살에 그 석사를 끝내고 뭐 이런 그런 아주 천재들이거든요. 그 천재들이 세상에 없던 기발한 걸 만들고 사업을 하고 그런 나라하고 머리 좋은 사람들이 다 그냥 공무원이나 하려고 하는 나라하고는 장래가 달라지겠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라도 뭐 공시생이 많은 나라는 사실은 장래 희망이 없는 나라다. 뭐 여러 외국의 경제학자들도 우리나라에 와서 그런 거에 대한 경고를 여러 번 했었죠. 예. 네, 안타까운 일인 것 같습니다. 끝으로 다소 원론적인 질문이기는 한데요. 네, 지금 청년들이 하도 취업이 안 되니까 세상을 원망하고 뭐 기업인들을 원망하고 뭐 정부를 원망하고 이런 일들이 많은데요. 이 취업준비생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지 이 취업난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을까 조언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글쎄요. 그 뭐 그 김상조 위원장도 뭐 서울대 학생들한테 가서 기성세대가 이런 세상을 만들어서 미안하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의견에 맨날 동의하지 않죠. 기성세대도 되게 어렵게 살았고 최선을 다한 거지 이런 거를 미리 알고 뭐 달리 했을 선택이 있었냐. 우리나라가 당장 밥 먹고 살기도 힘들었는데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대학을 지금 졸업하고 입시를 그 어떤 취업을 찾아가는 사람들한테 참 답답한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그 기존 세대들이 생각하는 좋은 일자리가 정말 좋은 일자리인가? 우리나라의 실상은 이렇거든요. 그 대기업에 그렇게 들어가기 힘들어하고 난리를 치는데 막상 들어가서는 한 27%가 1년 만에 사표를 내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맞지 않는 일자리를 찾는다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그 기존의 기성세대가 생각하는 룰에 또는 그 질서에 너무 맹목적으로 쫓아갈 필요가 없다. 내가 좋아하는 일이 뭘지. 저는 학교 앞에 요새 가면 저희 학교 앞에 식당의 주인들이 계속 바뀌어요. 바뀌는데 놀란 현상은 뭐냐면 본인이 셰프하면서 서빙하는 아주 작은 식당들이 많이 생겨요. 근데 그게 아주 젊은 분들이 지금까지 없었던 음식 메뉴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라든지 뭐 다양한 자기가 좋아하는 선택들을 찾아야 되고 우리나라에서 기회가 없으면 해외로도 나가야 되는 거고 그래서 그 좁았던데 모든 사람이 몰려다니는 데를 나도까지 몰려가면서 교생을 하면서 세상을 탓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냐. 우리나라가 지금 일자리를 단기간에 청년 대졸자들한테 다 이렇게 뭐냐면 대졸자가 70% 이상이 되니까요. 그렇게 만들어줄 수 있는 나라는 전 세계 없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그 정치인들이 이러니까 큰일 났다 그래서 교육개혁을 해가지고 다른 나라처럼 40-50%의 대졸자로 바꾸고 그럴 용기 있는 정치 리더십이 있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 상황은 앞으로도 계속될 거다. 그렇다면 이제 그 중고등학교 다니는 학생도 내가 과연 이렇게 무조건 대학을 가야 되냐.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일이 뭔가에 대해서 좀 다양한 경험을 일찍부터 생각해보고 이런 그리고 대학 다니는 동안에도 조금 멀리 보고 내가 이제 뭐
지금 좋다고 하는 직업도 계속 좋다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다양한 선택을 본인들이 해야 되는 그리고 너무 기성세대로 오래 따라가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